영하의 날씨에도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구호를 열창하며 훈련에 임합니다. 맨몸으로 체력 단련에 나서고 각종 전술도 익힙니다. 눈 쌓인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스키 활강법 등 설상 기동 훈련도 진행됩니다. 한미 해병대가 오는 2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설안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해병대의 국내 전지훈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2사단 4연대 40여 명과 한국 해병대 수색부대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3개 전술과제를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동계 주특기 훈련에서는 팀 단위로 나누어 은거지 구축과 설상 위장 등 생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동계 훈련인 만큼 설상 기동 훈련에서는 알파인 등 각종 설상 장비를 착용하고 폭한 속에서 전술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돌발 상황을 미군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병대다운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increase our lethality and our capability working together in cold weather, mountainous environments because we have the ability to operate. This is also to sustain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so that we can maintain peace in the world. 특히 양국 장병들은 연합 전술 훈련에서 가상의 대항군을 두고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투 기술을 집중 연마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앞으로도 연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의 어떤 도발 유형에도 응징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